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듣고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곧바로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권 충돌이 또 벌어지면서 양측 회동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나오면서 사회 곳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운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7시 출근인데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했으니까 31시간 한 거네요. 완전 미치는 거죠, 이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주택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세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을 것 같았던 이 대통령과 당선인 갈등이 이 퇴로를 차단한 치킨게임 양상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4년인 한국은행 신임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당선인 측과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당선인 측은 협의한 적이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이후 서로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진실공방, 감정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지금부터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당선인에게 선물이라고 한 청와대 발표부터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3년 한국인 최초로 IMF 국장에 부임해 1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통화 분야에서 두루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성사되고 난 뒤 발표될 걸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은 총재직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쪽이 원하는 대로 해준 일종의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 인사와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의견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기 위한 인사 강행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당선인과의 회동은 언제든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당선인 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협상 당사자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들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이 발표 10분 전에 한국은행 총재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이게 무슨 협의냐는 거죠. 청와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이 당선인 측의 격앙된 반응, 유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발표 30분 만에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한은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며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청와대 발표를 바로 부인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청와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웃었죠 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철이 대통령 정무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물어 좋은 분이다라고 답한 게 끝이라며 협의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고 청와대 의도를 의심하며 불쾌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 당선인도 측근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재원 의원님이 무슨 뭐 추천을 했습니까? 이 사건자의 결심도 안 받는데 무슨 추천합니까? 이창용 내정자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선인 주변에서는 직권 남용에 따른 불법 인사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집무실 이전 문제뿐 아니라 감사위원 임명이 중심에 있습니다. 회동의 걸림돌 전혜정 기자 취재 보시고 아는 기자와 양측 속내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협의 과정에서 각각 한 명씩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제안했는데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한 거부권을 달라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두 명 중 한 명만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임명해도 감사위원의 의결 정족수인 네 명을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감사원에 지금 임명된 분들을 보면 그 한 명이라는 의미가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저희들과 신뢰와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죠. 하지만 청와대가 거부권을 윤 당선인 측에게 주는 데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 지명까지 하면서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회담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회동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참 솔직히요,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렇게 심하게 다툰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아예요, 물밑 협상 과정까지 서로가 다 공개를 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국면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선 후에 이제 열흘이 지나도록 이렇게 만나지 않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격앙된 상태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실을 찾아서 이게 어떻게 선이냐 이렇게 즉각 반발을 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바로 맞불 브리핑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고 우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말들이 서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한 건 당선인 측에 선물을 준 거라고 하고요. 당선인 측은 발표 10분 전에 통보해놓고 무슨 소리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 양측이 공개한 협상 상황을 좀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하는 총재 후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 맞지만 오늘 인사 발표를 두고 시점이나 내용을 심도 깊게 조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발표 직전에 당선인 측이 알렸고요. 하는 총재 후임에 대한 대화는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양측 협의가 틀어지기 전에 협의 초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단독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에서 이제 이창용 국장으로 거의 이제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선인 측이 동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은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논의는 했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진실 공방 내용은 조금 뒤에 자세히 풀어드리고요.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측의 회동 실무협의 절차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무협의를 두 차례 갖고 지난 16일에 오찬 회동이 성사됐었죠.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 등 인사 문제 이견으로 당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실무협의가 재개가 됐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는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지난 20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시대를 선언하고 다음 날 바로 청와대가 무리한 계획이라고 사실상 공개 반대를 하면서 회동 실무 협의도 중단이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 오늘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두고 이제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까? 네, 우선 청와대 측에서는 한은 총재 인선에 당선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회동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선의를 담은 선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추천하고 이런 협의하는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주요 이유인 감사위원 인선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윤 당선인 뜻대로 해줬으니 감사위원 한 명은 문 대통령이 하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폭로도 나왔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장과 또 다른 인사 총 두 명에 대해서 물었더니 당선인 측이 이 국장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또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국장의 의사도 확인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채널A 등 한은 총재 인선 보도를 본 뒤에 청와대 측에서 이창용 씨 어떠냐 이렇게 묻길래 자신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전부라면서 황당해했습니다. 참 전혀 다른데요. 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시청자분도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인사 문제인지 감정 싸움인지 모르겠다고요. 뭐 인사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질에는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구 권력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원만한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데요. 우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가 된 2년부터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정권의 적폐 수사에 대해 언급한 걸 두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렇게 대립했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가장 큰 이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로 인사권입니다. 지금 갈등의 핵심은 감사위원 인사 문제고요. 두 명 공석이 있는데 청와대는 한 명씩 추천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당선인 측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원장도 아닌 이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좀 답이 있는데요. 네. 감사위원회는 어떤 감사를 할 건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은 총 7명이고요. 임기는 4년인데 현재 감사위원 2명이 공석입니다. 남은 감사위원 중 3명이 여권 성향으로 분류돼서 만약에 공석인 2명 중 1명만 현재 여권 인사를 아치게 되면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이 여권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참 시청자분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끝까지 왜 이러는지 이러다 만날 수는 있을 건지 이러다 진짜 취임식 때 처음 만나는 뭐 초유의 사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만 보면 회동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양측이 협상 과정을 다 오픈하면서 감정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도 인사권이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당선인 측에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를 많이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기록물 이관 문제부터 인사 문제 등 당시에 비협조적이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인사들은 회동도 권력 이양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인수위원회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 대통령실 근무 인원을 320명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대비 30% 정도 줄인 건데요.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규모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대통령실 조직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근무 인력은 320명 수준입니다. 2017년 초 박근혜 청와대 근무 인력의 30% 수준으로 대선 공약에 따른 겁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320명 수준으로 꾸려질 윤석열 대통령실의 직제 구성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3실 체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12명인 수석비서관 자리는 없애고 보좌관과 정책조정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운영의 핵심으로 보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정책실 산하에 두고 각 위원회마다 대통령실 소속 인사를 정책조정관으로 두며 소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에 근무 인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안은 다음 주쯤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장소가 역대 대통령들의 관례를 따라 국회 앞마당으로 확정됐습니다.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용산공원 등도 검토했지만 이 국회로 정한 건 협치의 의지라고 하네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새 집무실 후보지로 꼽혔던 광화문광장과 용산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을 비롯해 서울광장 등을 취임식 장소로 검토했지만 여소야대 전국인 만큼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선택했습니다. 민의전당이 국회에서 한다는 상징적 의미, 대규모 수용 능력과 적분성 용이 국민 불편 최소화,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취임사 준비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맡고 취임식 기획위원장은 김수민 전 의원이 취임식 총감독은 이도훈 당선인 특보가 각각 맡아 진행합니다. 취임 준비위 관계자는 취임식에는 통합, 공정, 정의 등 새 정부 국정 철학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정치인뿐 아니라 지역,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 500명을 별도로 선정해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취임식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내려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구로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사저에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초대장을 보낼 것이라며 인편으로 보낼지 방식은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는 역대 대통령들을 초대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연말 특별사면된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를 갖춰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당선인께서는 취임식은 조촐하고 간소하면서도 근엄하고 국민들이 화합하는 그 대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초청 인사를 청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식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방문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건강만 허락되면 당선인이 직접 가 인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초대 의사를 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 30분쯤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사저로 갈 예정입니다. 병원 앞과 사저 앞에서 두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인데 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대구 달성군 사저 앞은 벌써부터 들썩입니다. 오늘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내일은 수천 명 넘게 몰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을 배유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집 앞부터 도로가까지 화안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하는 화환입니다. 대구 달성사저 정문 앞에는 차단기가 설치됐고 경찰이 그 앞을 지킵니다. 인도를 따라 울타리가 세워졌고 임시주차장 정비도 한창입니다. 몇 시부터 하셨어요? 방문객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엽서를 쓰며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국민이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내일 5개 지지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는데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한 뒤 내일이나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 5년 만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대구를 찾은 건 2016년 12월 서문시장 화재 이후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서만 부동산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심 눈치 보랴, 지방선거 앞두고 압박하는 정치권 눈치 보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세금 지표인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이대로라면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원대 아파트 주인의 보유세는 지난해 326만 원에서 15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지난해 보유세가 70만 원 넘게 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오른 공시가격대로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종부세를 내뻔한 공시가격 11억 원 언저리 6만 9천 명의 1주택 보유자들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싸죠. 두 배 가까이 오른 건데 이걸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써야 될 정도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정부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더 강력한 세 부담 완화를 원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선인 공약의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번 완화안이 땜질 처방이란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 거를 하나요? 3년 뒤에는 또 2년 뒤 거를 또 하고요. 언젠가는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관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선거용이 아닌 종합적인 세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속도를 낸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6개월 연장 조치 기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대출 만기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55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재차 비판하며 추가 피해 보상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존하는 정치 방역은 분명 잘못됐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역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의 코로나19 대책은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레 인수위 업무 보고를 갖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해온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죠. 김오수 검찰총장도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보고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폐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를 이은 충돌,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분야 핵심 공약.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최근 검찰도 이 공약에 찬성 입장을 냈지만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하루 앞둔 오늘 박 장관이 다시 반대한 겁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한 방안으로서 특검의 도입 여부도 검토해 볼 만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땐 검찰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을 의식해 박 장관이 특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꾸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뭐가 생겼습니까? 네, 다방이 생겼습니다. 진짜 다방은 아니고요. 당선인 집무실 앞에 새 기자실 이름이 프레스 다방인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통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사무실 건물 앞에요. 오늘부터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 다방이 마련됐습니다. 기자들은 이곳 프레스 다방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사 작성이나 취재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뭐 냉장고나 정수기도 구비되어 있네요. 오늘 이곳 건물 앞을 보면요. 이곳이 바로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의 출퇴근 통로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이곳에서 필요한 질문도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매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저건 오늘 모습입니까? 네, 기자실 입구에서 부르면은 대화할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오전 출근길에 이 기자실을 들러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오전 일어났어요, 여기? 한잔합시다. 네. 진짜로 한 번도 혼밥 안 하셨어요?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어. 내가 물 먹으려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딱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드시고 있으면 꺼내주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올까? 여기서? 어? 좋아요.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제가 하루 그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의 거취 문제 얘기도 나왔는데요. 검찰총장 그 임명장 받으러 들어갔을 때 차담을 하는데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찼다고.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관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기자실 내부로 들어가면요. 기자 한 40명 정도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천막 형태의 프레스 다방이 생긴 게 통이동 인수위 건물에 그 안에 별도의 기자실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 전에는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프레스 다방에 당선인이 자주 들르겠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자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점 진실 공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최근 지방선거 경선 룰을 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으면 15%, 현역 의원은 10% 이렇게 점수를 깎기로 한 건데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홍 의원은 뭐 둘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럼 25% 감점을 받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홍 의원은요. 대구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의 농간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내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룰이라고 반박했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대표가 그 갖고 온 초안에 그 할당 경력자 2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저는 다 반대였습니다. 오해를 사시니까 당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 당시 회의록이 있겠죠. 뭐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서 본인이 감점을 반대한 내용이 담긴 회의 문서를 공개했고요. 김 의원은 이 대표가 감점 규정을 반대한 건 사실이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공방에 홍준표 의원은 이제 여당 지도부인데 난맥상이 걱정된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죠. 네, 오늘 선거 기획단을 구성했는데요. 여성과 청년을 30% 이상 공천하는 할당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슬슬 불이 붙는군요. 네. 네, 마지막 주제 해볼까요? 자, 이준석 대표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여성관을 비판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보인 반응입니다. 한 북한 선전 매체는요,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남녀 갈등을 조장했고 여성 혐오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도요, 윤 당선인의 여성관을 문제 삼았는데요. 참 그런데 이 북한 정권이 여성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물음표 7개를 쓰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인민자유지수 최악인 북한이 여성관을 입에 담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인신매매로 이제 강제북송당한 북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임신된 지 3개월째 마취 없이 강제 수술을 당했어요.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껄끄럽겠죠. 네, 그래서 정권 초에 이 당선인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곧 나올 텐데 할 말은 하는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보면 저런 선전이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북한 참 열심히도 합니다. 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49만 명으로 다시 확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병상 부족을 걱정해 왔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과로가 더 문제라고 합니다. 의료진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수술도 응급실도 비상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황규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간호 인력의 20%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이식 수술은 예년보다 10분의 1로 줄고 일반 수술 일정도 잡기 어렵습니다. 응급시술도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수술 자체는 당연히 밀리는 수밖에 없죠. 한시가 급한 외과 수술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과 기울 수술해야 되는 교수님들이 만약에 뭐 한 30, 50 격리가 되시면 그거는 스케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의료진 확진이 나서요. 좀 진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셔도 접수부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진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쉬지도 못하고 열이 나는데도 마스크를 두 개씩 쓰고 현장에 와서 목소리도 갈라진 채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정말 저런... 보건의료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여기저기 묻혀놓은 대소변을 치우는 등의 돌봄 노동에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전담병원인 저희 병원의 상황입니다. 의료 현장은 매일이 고비지만 방역 당국은 의료 체계엔 문제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 60%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50만 명. 길고 긴 오미크론 유행의 끝은 보이지 않고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재택 치료자만 180만 명인데 의사와 간호사만 부족하진 않겠죠. 이 곳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면서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사연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로 못해요, 그거. 스트레스 받나. 여러 명이 갑자기 장기 휴가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고객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인터넷 셋탑박스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은 최근 확진자 증가로 하루에 처리할 업무 건수가 늘었습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고객을 위하고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한 통신사는 비대면 개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통 방법은 서비스 엔지니어 출동하는 것과 저희가 택배로 단말을 보내드리면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 매뉴얼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2주 연속 확진되면서 나 홀로 근무 중입니다. 바로 데이터를 메꿀 수는 없잖아요. 아침 7시면 그게 27시간이죠. 거기서 제가 오후 2시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31시간 한 거네요. 완전 미치는 거죠, 이제. 몽롱하죠, 그냥. 편의점주가 확진되면 상황은 더 최악입니다. 부탁을 해도 12,000원 달라고 하기도 하고 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대면 영업이 막히면서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아니, 격리가 돼서 이제 고객사 그분들이 뭐 이제 격리가 된다든지 모든 게 또 타이밍이 있잖아요. 다른 일하고 또 이제 연속적으로 겹쳐서 그런 게 다 홀딩이 된다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타격이 더 크죠. 단기간 일할 사람을 뽑기도 어려워 고민입니다. 코로나19 폭증세로 인력 공백과 업무 과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확진이 되어도 격리조차 사치인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유행 속에 얼마나 열악하게 생활 중인지 성혜란 기자가 숙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검정색 차양으로 뒤덮인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컨테이너로 된 숙소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입니다. 원룸처럼 칸막이를 해서 이주 농자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건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주거시설이죠. 얇은 벽으로 나눠놓은 방 한 칸에 보통 두세 명씩 생활하는데 세면장, 화장실은 공용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생겨도 격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병원은 안 가요? 감기약을 먹으며 버틸 뿐입니다. 친구들도 혹시 아프거나 하는 친구들도 없어요? 조금 떡하세요. 이렇게 약사 먹어요. 그냥 약 삼키. 감기야.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그냥 일을 시키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구출로 나와가지고 되는데도 회사에서 모른 척해가지고 일 시키고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요. 일자리를 잃게 될까 사업주에게 격리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확진되는 사람들을 한쪽에서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많이 심하지 않으면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에요.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세심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경남 사천 삼형제 참변 사건 속보입니다. 피의자는 금전 갈등이 있던 넷째를 먼저 둔기로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다 집에 들어온 다른 형제들도 해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하자 차량 한 대가 현장을 빠르게 벗어납니다. 운전자는 20km 떨어진 휴게소에 차를 세우더니 어깨에 밧줄을 메고 산속으로 사라집니다. 경남 사천 삼형제 참변 사건 피의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피의자는 오전 7시 반쯤 집에 들어가 홀로 있던 넷째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곧바로 넷째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9시쯤 셋째가 세차를 위해 집을 찾았다
습격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어 30분 뒤 연락이 안 되는 넷째를 찾으러 온 둘째 형도 둔기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삼형제가 불과 2시간 사이에 차례대로 공격을 당해 숨지거나 다친 겁니다. 피의자는 30대 농산물 경매사였습니다. 과일 도매상인 넷째에게 과일 매각 대금을 주지 않아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기가 사실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어느 부분인데 얘기하려고 그 피의자가 못하는 것을 보여줘서 사실 아는 사람들이고 유족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는 경찰의 초동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사 방향을 처음부터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수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3명이 다퉜으면 한 분은 무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요즘 차량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죠. 그런데 이 점을 역이용한 이른바 차량 처리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슬리퍼를 신은 두 남성. 한 남성이 주차된 승용차에 손잡이를 슬쩍 잡아당깁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바로 앞 SUV로 이동합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뒷문을 만지자 손잡이가 튀어나오고 문이 열린 걸 확인하고 운전석에 오릅니다. 망을 보던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며 어디론가 향합니다. 5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두 남성은 차량 앞쪽을 유심히 살피더니 유이 사라집니다. 용의자들은 이곳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심지어 용의자들은 차량을 훔쳐 운행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차키를 커플대에다 놓고 깜빡하고 내린 거죠. 뭐 아파트 어플에 들어가 보니까 새벽 4시에 들어온 기록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죠.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건밖에 없어요. 이런 애들 많아, 진짜. 통제는 안 돼. 울산에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남성 2명이 CCTV 관제센터에 포착돼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점을 역이용한 차량 처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술 마신 운전자를 눈밝은 시민이 추격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 마셨냐고 직접 묻기도 했는데요.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서고 뒤차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골목 안으로 달아납니다. 뒤차가 따라가자 방향을 바꿔 달립니다. 결국 뒤차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뒤를 쫓습니다. 집으로 퇴근하던 28살 용영순 씨는 앞차의 주행이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라이트도 안 틀고 이제 차가 운행하는 거 봤어요. 계속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했는데 막 앞차 박을 뻔도 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10km 정도를 따라간 끝에 술을 마셨냐고 묻자 앞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혹시 술 드셨냐고 그랬더니 안 드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냅다 달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잡아야 되는데 이래갖고 저도 모르게 뭐 내려오고 뛰어갔죠. 남성은 이 담벼락을 넘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용 씨가 경찰에 도주 방향을 알렸고 경찰은 수색 끝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30km를 주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린 왕릉뷰 아파트 논란 기억하십니까? 입주 예정일이 이제 코앞인데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갈등은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물을 올리는 공사는 끝났고 조경과 배관 등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내 보면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석 달 뒤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금 집을 다 팔고 지금 이사 갈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억울한 상황인 거죠. 땅바닥에 나은 사람 얘기인지. 솔직히 알아놓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 어디 가냐 이거죠. 발단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세계문화유산 장릉의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는 이미 아파트 골조 공사를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이곳 장릉 봉분 앞에 서면 남쪽으로 멀리 계양산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 숲이 시야를 막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건설사가 아파트 지붕을 기와 모양으로 바꾸겠다는 대안을 냈지만 문화재청은 수용 불가란 입장. 일부 층을 허물어서라도 아파트 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구청 허가까지 받은 적법한 공사인데다 부분 철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콘크리트 일체형 건물이에요. 무슨 도시락도 아니고 레고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니고 어떻게 썰어요. 이때 입주자들이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앞서 법원이 건설 중단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이에 반발해 문화재청이 대법원 판단을 요청한 상황.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 입주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서울 태릉, 고향 창릉처럼 주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도 비슷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나 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개발 인허가를 맡은 시군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한 대로 일정 다 떠나요. 이런 데는 무슨 뭐 전문직이든지 누구 하나 둬서 오랜 기간 동안 안 바뀔 사람들 앉혀놔야 돼. 과거 유산의 보존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내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째입니다. 러시아군의 파죽지세였던 개전 초기와 달리 전세가 역전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인근 전략 요충지도 탈환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경찰서 건물을 우크라이나군이 둘러봅니다. 입구 옆에 버려진 국기도 다시 집어듭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서쪽 전략적 요충지인 마카리브를 치열한 교전 끝에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센 흑해 연안 도시 헤르손에서도 러시아군 헬기가 철수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점령군이 가지고 있는 탄약과 식량 비축량이 사흘치 정도만 남았고 연료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도시의 통제권을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know that they have been frustrated, John. They are running out of fuel. They're running out of food. They are not integrating their operations in a joint manner the way you would think a modern military would. 러시아군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침공 당시 15만 명의 90% 아래로 현재 가용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부 사정 때문에 대도시 진격을 머뭇거리고 장거리 포격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미주에선 러시아군인 300여 명이 교전을 거부하고 작전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합니다. 이렇게 되자 푸틴의 입으로 불리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술핵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내일 유럽을 방문하고 대러 제재 카드를 또 꺼내들 전망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공업단지에 빨간 불꽃과 함께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은 공장지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3주째 계속된 공습에 도심 역시 잿빛 폐허로 변했습니다. 마리우폴이 90% места знищено. 90% места знищено. Всі 20 днів нас бомбили. Ми поки там були 5 днів літак. 생존을 담보할 보급도 모두 끊겼습니다. На цей день у місті перебувають близько 100 тисяч людей. У нелюдських умовах, в повній блокаді, без їжі, без води, без ліків, під постійними обстрілами, під постійним бомбардуванням.
유엔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최근까지 2,51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민간인 학살까지 서슴지 않는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무기 사용 여지마저 남겼습니다. You can read all the reasons for nuclear arms to be used. If it is an existential threat for our country, then it can be used. 현지 시간으로 내일 유럽을 방문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추신수가 지난해 국내 야구에 입성하자마자 열악한 시설에 쓴소리를 했는데요. 소속팀 SSG가 40억을 투입해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고쳐놓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락커룸은 쾌적한 개인 공간이 됐고 낡은 체력 단련실은 보호 매트가 깔린 현대식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꾸며진 SSG의 클럽하우스,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등 메이저리그 구단을 참고했습니다. 새 거라서 좋다는 얘기 아니고요. 좋아요. 메이저리그가 진짜 견주올 정도로 정말 좋고요. 바로 이곳이 추신수 선수의 자리입니다. 팬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요.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목욕탕은 선수들이 가장 환영한 공간입니다. 탕을 한다 써서 야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선수들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SSG 라커룸 공사에는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에 입성한 추신수가 쓴소리를 했던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랑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하면 끝도 없죠. 고등학생도 그 정도는 이제 미국에는 있는데. 열악한 시설로 특히 지탄을 받았던 잠실 락커룸도 이번에 산뜻하게 변신했습니다. 시설 개선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팬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봄 기운 느끼기 힘든 하루였죠.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한낮에 서울은 14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높아지겠고요. 모레는 19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높낮이처럼 기온 변덕이 심하죠.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엔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는 구름 많고 남부는 맑겠는데요. 하지만 먼지가 쌓이면서 일부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4도, 전주는 2도까지 떨어지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에선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4도, 대구는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급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점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엔 열흘 내에 정점이 올 거라고 했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49만 명 확진자가 나오자 앞으로 1, 2주가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이제야 꺾이나 기다리는 사이에 3월에만 73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정점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